안녕하세요. 광희사업청 서포터즈 팔방미인 10기 강동훈입니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요즘 답답한 마음을 영상으로나마 달래드리고 싶어 빛의 벙커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빛의 벙커는 과거 통신시설로 쓰였던 벙커를 전시시설로 재탄생시킨 곳입니다. 서양의 명화나 국내 미술작품들을 몰입형 미디어아트로 보여주는데요. 올해 10월 25일까지는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들이 전시된다고 합니다. 빛의 벙커라고 불리는 이곳이 예전에는 어떻게 쓰였는지 알아볼까요? 벙커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든 엄폐호의 일종으로 우리말로는 방공호라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독일 해군이 만든 대공 방호력이 있는 잠수함 기지를 가리키던 말로 쓰이다가 오늘날에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엄폐시설을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벙커는 적의 공격을 막고 우리 국군과 시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붕과 벽이 시멘트나 콘크리트 등으로 지어졌습니다. 덕분에 대포, 미사일 등도 방어할 수 있죠. 연평도 폭격사태와 같은 국지전 상황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방어수단이에요. 최근에는 방어뿐 아니라 공격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주 빛의 벙커로 화려하게 변신한 방공호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유용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